국립경북대와 금호공대가 16년 만에 통합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경북대 재학생들이 학교 본관 앞에서 이른바 과잠 시위, 이륜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선 두 대학 학생들이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대 본부 건물로 들어서는 계단에 학과 점퍼, 이른바 과잠 수십 벌이 줄지어 펼쳐져 있습니다. 경북대, 금호공대 통합 반대가 적힌 피켓들도 곳곳에 눈에 띄고 재학 증명서까지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대와 금호공대가 통합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북대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며 항의의 뜻을 과잠 시위로 드러낸 겁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업 커리큘럼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통합하고 이전에서 함께 뭔가를 해보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밀어붙이는 식의. 이들은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통합 추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안내나 공지가 없었고 의견 수렴 과정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교육부 지정 글로컬 대학 탈락을 무마하기 위한 급조된 카드에 불과하다는 격앙된 반응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어떤 독단적인 행위로 이렇게 그 학교 간의 통합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통합을 찬성, 반대하거나 통합 논의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다양한 글들이 말 그대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통합 논의가 자칫 학생들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대와 금호공대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대를 헐뜯거나 비하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양교 학생들의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북대와 금호공대는 2007년에도 통합을 추진하다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통합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거센 반발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